다시 접하는 모차르트는 어떤 느낌인지, 그리고 지난번에 비해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작품의 다양한 측면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뭐 우선 2011년도에 제가 24살인가? 네, 어렸을 때 했는데 거의 신인의 자세로 했었는데 그때는 무턱대고 그냥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다 열심히 하고 다 하나하나씩 그냥 무작위로 그냥 다 열심히 뛰어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지금이랑 틀린 거는 뭐 외관적인 모습은 다 바뀌어 있겠죠.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2011년도에 전동서를 공부하면 그때 그 순수함에 대한 모차르트를 표현했던 건 정말 좋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거를 잃지 않으려고 이번에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제가 2011년도에 제가 코이케엔츄님의 대본을 봤었어요. 일본 대본을 그때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. 대본을 보고 어떻게 모차르트라는 작품이 대본으로만 접해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했는데 참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정말 연출님이 주는 모든 제약이 자유롭게 놀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모차르트의 자유분방함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그 순수함을 더 간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뭐 모차르트는 누구나 어느 배우, 남자 배우들은 누구나 한 번씩은 하고 싶어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예술가를 연기한다는 거는 무대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술가인데 그 예술가를 무대에서 표현한다는 거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차르트 정말 계속 쭉쭉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